하이 헤이요. 한번 그러면은 거신 운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맵 같은 경우가 거신이 쓰기가 좋아요. 산머리티가 언덕 지형이라서 역장으로 거신 사거리 싸움하면은 상대방 오는 것도 쉽게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괜찮아요. 나름 18 서치 갑니다. 원래는 게이트 서치를 많이 하는데 좀 더 부유하게 하려고 탐사정을 찍고 갔습니다. 여기 사신길 막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터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부러 안 막았습니다. 나 20대 연결체 지을게요. 분신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인공지어도 찍겠습니다. 이 탐사정으로 확인할 거는 상대방이 연결체를 짓나 안 짓나 보는 거죠. 연결체가 아니라 사령부. 사령부 짓네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공지어도 20. 그 다음에 가스통 21, 수정탑 20. 이것만 기억하면은, 아니 수정탑 22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아이고 수정탑 늦게 져가지고 이씨. 괜찮아, 사신이 바로 모두게끔 이 탐사정을 희생양으로 삼겠습니다. 사신이 돌아올 리가 없죠. 돌아오나? 돌아왔다. 돌아왔다. 원래 지금 도착해. 아닌데? 와 뭐야. 일단 이러면은 증폭을 한 번 더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로봇공학 시설 짓겠습니다. 거신할 거라서. 원래 거진 상대로는, 아니 거신할 때는 로봇광 시설을 빨리 올리는 게 좋아요. 그럼 파수기 뽑겠습니다. 이 사신 잡아줘야겠죠? 한 개만 여기로 가고 나머지는 밑으로. 관문 한 개 짓고, 관문 두 개 짓고, 가스통 두 개 올려주면 되고요. 나 옵저버 두 마리 뽑고 로봇과학 지원소 올립시다. 난 본진의 마인드랍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본진에서 대기 타고요. 불사조 날려줘야겠죠? 그리고 이 옵저버는 여기다 두시면 돼요. 두 번째는 마인드랍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는 마인드랍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은 바로 산멀티 지어주시고요. 마인드랍이면은 병영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3병영이. 근데 3병영이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무난한 병영 플레이인 것 같아요.
오우 씨. 에? 마인드랍인데? 마인드랍인데도 병영이 빨리 올라갔네. 어떻게 돼? 이제 거신 두 마리 찍고 나서 한 마리 찍고 한 마리 나오고 한 마리 더 찍고 나서 이제 재련소랑 상온에 올립시다. 이거 옵저버 있는 줄 아는 것 같아. 피해야 돼요 이거. 아무래도 원래는 제가 정석 플레이가 추적자를 한 마리 찍고 파수그리 찍거든요 원래. 근데 방금은 벙커 때문에 제가 추적자를 세 마리나 찍고 파수그리 가가지고 좀 정찰 타이밍이 느려가지고 좀 헷갈렸나봐요 제가. 가스 바로 올려주시고요. 공업 누르고 이건 전멸 누르면 돼요. 거신할 때는 관문이 많이 늘어나봤자 필요가 없어서 저처럼 관문을 늦게 올리셔도 돼요. 거신이 비싸서 늦게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럴 때 환상복사조로 상대방 어디있는지 확인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전멸이 느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진해서 추적자 눌러줘야 돼요. 어? 생각보다 많이 내놓네. 이제 돌진 찍고 방업 찍고 재련소 두 개까지 늘려주면 되고요. 자 거시는 네 마리에서 멈추고 옵저버랑 불멸자를 좀 더 찍어주시면 되고요. 상대방 한번 막았잖아요 제가 러쉬를. 그렇기 때문에 멀티를 먹어도 돼요. 항상 재련소 두 개 타이밍은 공업이 먼저 끝나면은 그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난 멸자를 찍겠습니다. 자, 멸자 찍고 여기서 분열기를 쓸 수 있으면은 좋으니까 무복공항에서 올릴게요. 분열기 못 쓰시는 사람은 기사단 기록보관에서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분열기를 쓸 줄 아니까 올리는 거긴 한데 분열기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가지고 배우시는 것도 좋아요. 항상 토스할 때는 병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계속 움직여줘가지고 상대방 올 때 빨리빨리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난 분열기를 좀 찍겠습니다. 돈 많으니까 스톰까지도 찍죠. 게이트도 한 10개까지는 내는 게 좋고 분열기는 4개 정도, 6개 정도가 좋기 때문에 한 4개, 6개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역자는 한 두 줄? 너무 많으면 좀 그러니까 한 두 줄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이런 곳에다가 보육에다 좀 태워 두시고요. 이런 컨트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만 꽤 무섭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조합 최종이에요. 진짜 조합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지금 조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이제는 토스가 뭐 하는 게 좋냐면은 여기서 우주 관문을 가주는 게 좋아요. 토스는 프로브가 많이 필요가 없어서 한 70에서 80마리 정도가 좋고요. 너무 많이 뽑았네. 70마리 정도, 70한 5마리 정도가 좋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뽑았다. 아, 괜찮아요. 멀티 막 늘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분열기가 못 오게 하는 되게 좋은 유닛에다가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열기를 웬만하면 있는 게 좋아요. 이거 이 고유기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보험이에요. 보험. 내가 만약에 한타 싸움 잘못했을 때 확 밀리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런 유닛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돈이 모였을 테니까 스타게이트도 올려주시고요. 분열기 6마리가 좋을 것 같아요. 6마리까지만 유지합시다. 분열기가 좋은 게 스톰 같은 경우는 EMP 맞으면 끝인데 얘는 아니에요. 자, 이럴 때 고유기사 필요한 거예요. 밀리지 않게끔. 이렇게 조금 조금씩만 보내서 거시는 어차피 죽어도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 광전사를 좀 돌리도록 하죠. 어차피 토스가 못 들어오거든요. 분열기도 더 찍어야 되니까 분열기도 찍고 원래는 제가 캐리어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캐리어를 가면은 뭔가 좀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만 기다릴게요. 한 마리씩만. 옵저버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 클락킹 된 거 봐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죠. 캐리어 가야 되니까.
배려를 뽑고 있습니다. 어이구. 스톰을 이용합시다. 아, 이 스톰이 진짜 좋은 스킬이야. 진짜로. 캐리어가 초반에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초반에는 토스가 업그레이드도 구리고, 그 다음에 지켜줄 수 있는 유닛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후반에는 지켜줄 수 있는 유닛이 많다 보니까 캐리어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쉬워요. 어택 딱만 하면 돼요. 고유기사가 더 어딨지? 없구나. 여기 있구나. 이제 어느 정도 캐리어 모였으니까 공격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뭐, 아. 상대가 EMP가 있어도 캐리어가 이 정도 쌓이면은 어이구 다른 곡 하고 있어. 와 우주 쓰레기 실화냐 이거? 역시 캐리어는 10마리로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진짜 폭발하게끔. 그래도 충분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쓸만해요. 이 장면만 보시고 안 쓰면 안 돼요. 쓸만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서 폭풍함 쓴 것도 있어요. 그것도 좋아서 그냥 뭐 본인 마음이죠. 사실 폭풍함 쓸지 이거 쓸지는. 이제 근데 그거 우주모함을 가는 걸 보여주면 안 돼. 갑자기 한 번에 확 떠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그 이 스타게이트를 많이 올려주는 거예요. 폭풍함 같은 경우에는 딜크도 상관없어가지고 한 3개 정도 지어놓거든요? 근데 이거는 들키면 안 돼가지고 일부러 좀 많이 지어놔요. 전순 다섯 뜨면 못 이겨요. 그래서 전순 다섯 뜨기 전에 이겨야 돼요. 근데 보통 바이오닉 하고 나서는 전순 다섯 뜨기가 힘들어서 웬만하면은 전순 생각 안 해도 돼요. 확실히 딱 이런 수준의 캐리어가 모였다 이러면은 확실히 해병으로는 답이 없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요즘 하면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거신 분위기 고유기사로 계속 소모전 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요즘 모함이 생각보다 막 엄청 많이 모이면 이렇게까지 모이면 12마리가 모여. 그럼 진짜 센데 한 10마리는 너무 애매하네. 볼까요? 밀면님 역시 클라스 있으시네요. 이게 지금 몇 마리야 이게? 9마리. 9마리로 하니까 너무 약하네요. 9마리는 아니 물론 어차피 우주모함 이 본체가 잡히지만 않으면은 상관이 없는 훌륭한 소모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모이면은 상대방 바이오닉 병력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저그전 하고 싶은데 저그가 안 만나네요.